요새 고민 있으신가요? 영상은 열심히 찍는데 많이 안 봐줘. 아, 가슴이 아프네요. 보기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달라고. 구독 좀 해야 되는데. 좀 혼내주세요, 구독자들. 구독해놓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그리고 해가 짧아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건조해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입술이 상당히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입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건조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입술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면 피부에는 피지선이 있죠. 그래서 피지가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침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침 안에 있는 효소 성분들 자체도 상당히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입술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입술에 자극을 주게 되고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립스틱이에요. 이 립스틱에는 우리가 색깔을 내게끔 하기 위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발색에 들어간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흡착되게끔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런 지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건조해지기도 하고 립스틱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우리가 미네랄이나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통 요 우리 건조해지고 나면 여기 끝에 이렇게 입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입술에 염증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입술이 건조해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바세린 바르는 거죠. 이 바세린의 성분은 바로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이런 정제된 성분들을 가지고 원료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피부에 발랐을 때 상당히 높은 밀폐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존하는 성분들 중에 가장 강한 밀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보습제에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잘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하는 원료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바세린을 이용을 해서 입술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원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미네랄 오일입니다. 자, 페트롤라툼, 아까 말씀드린 바세린, 그 다음 미네랄 오일 이 성분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몸에 바르면요 상당히 좋은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습이 되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원료를 사용을 한 제품들을 사용하게끔 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제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시 모아라고 하는데요. 미네랄 오일 신세틱 하이드로카본 그리고 미네랄 오일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형태의 불순물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발암물질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했을 때 몸에 발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분자량이 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랐을 때 피부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 바로 먹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일단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를 분해할 만한 능력이 없게 되고 척척척 쌓이게 돼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입술에 쓰는 제품들 중 특히 립밤, 립스틱, 립글로스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썼던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 이 성분이죠. 실제로 화장품 내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미네랄 오일들의 경우에는요 아주 고순도의 원료를 사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들이 섞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료로서 사용되는 게 정말 어떤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료회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원료들은 저는 몸에 바르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제품에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12년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에서는요
이 미네랄 오일을 만약에 하루에 먹는 양을 100%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을 0.057g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루에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을 발랐을 때 먹는 양을 체크해보니까 모시가 무려 1.8에서 18mg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0.057g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양의 미네랄 오일을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위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내섰습니다. 과거에는 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이 들어가 있는 원료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위험도를 안으면서까지 그 제품을 쓸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제품에는 피하자는 거기 때문에 입술이 건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셀린을 바르는 건데 이 바셀린 역시 페트롤라툼이고요. 미네랄 오일과 함께 사실 거의 제조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요. 분자량 크기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페트롤라툼은 보습력에는 우수할지 몰라도 이건 역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입술에 건조해졌을 때 바세린은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색이 있는 틴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사실은 되진 않는데 민감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착색이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때 보통 색소성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고 해서 리엘 흑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간혹 이런 게 입술에 한번 침착이 돼서 오게 되면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가급적이면 색소가 있는 거라든지 향이 있는 경우에 립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립밤 자체가 왁스의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왁스와 버터, 오일, 지방산 이런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오일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양을 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온도에 있으면 당연히 녹겠죠. 금방 다시 굳으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변색이 됐을지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유해 성분들 또는 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사실 이렇게 변형이 되고 녹은 제품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립밤 자체는 밀폐력이 매우 좋은 제품이에요. 자, 보습의 가장 기본 원리는 수분을 당겨주고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립밤은 두 번째 막아주는 역할이 강하죠. 자, 각질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못 떨어져 나가게 사실 막아주면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그 안에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지죠. 그러면 각질이 불겠죠, 안에서.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립밤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제거를 했는데 각질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라면 입술에 쓰는 각질 제거제를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립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마케팅용이죠. 남성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향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좀 더 들어가면서 남성용 립밤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있지만 사실 남성용, 여성용 립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성용 제품들을 보면요, 입술이 되게 반들반들하거나 반짝반짝거리게끔 만들어주거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좀 이렇게 입술이 부풀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제품들이 아닌 걸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용 제품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마케팅으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립밤 중에 발라도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이
아기들이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르고 먹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입술 이외에도 다른 부분,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런 팔꿈치나 무릎이나 발꿈치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매우 건조한 분들이 일단 보습제를 사용하기 위한 밤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에만 사용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립밤이 밤의 형태니까 무조건 얼굴에 사용을 하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는 물음표인 게, 상당히 밀폐력이 높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피부타입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모공을 막거나 난 피부에 대한 여드름들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피부타입에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정말 건성인 사람들, 극건성인 경우 내가 보습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런 부분들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그런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때는 물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립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 때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원료들을 이용한 이런 제품들 몇 가지를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